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중고급 애드립 악보집 2에 수록된 미운사랑이라는 곡 챕터 4, 아니 하나 둘 셋 넷 그죠 네 번째 4 강의입니다. 네 번째 강의에서는요 네 번째 줄 악보거든요. 이 밑에 악보가 나옵니다. 이 악보를 보시면 첫 번째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꾸밈음, 그 다음에 리듬, 그 다음에 비브라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연주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 번째 줄입니다. 이렇게 되는 멜로디입니다. 여기 이렇게 되는데 앞에 우리가 꾸밈음 그 부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. 꾸밈음 룸의 적이라는 레 부분 앞에 도샵이 돼 있죠. 저는 이렇게 또 해주기도 하고요.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는 그냥 도샵 레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.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새 월 할 때 월 부분은 하고 소를 쭉 끌어주셔야 됩니다. 그냥 꾸밈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고 길게 쭉 넣어주셔야 되고요.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에 뜨아 이렇게 느낌을 살려주시고요. 뜨아 타 타 텅긴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따 이렇게 이런 꾸밈음 우리가 사실 반복적으로 지금 노래에 계속 꾸밈음이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. 자,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리듬 부분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. 그 네 번째 줄에 에 이런 리듬 그 8 그 점 4분음표 그다음에 8분음표 이렇게 리듬이 있어요. 바람 이 리듬 에 우메 아니에요. 셋레 에 이렇게 리듬 해주시고요. 적셔진 리듬 따라라 따라라 홍해야 이런 리듬 똑같아요. 적셔진 긴 세월 따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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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요 리듬 요런 거 그냥 좀 우리가 어렵지 않아도 한 번 더 찝어주는 부분 참 좋아요.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라고 여기도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이게 아니라 붐 쉼표 그 부분을 쉬지 않으면 노래의 맛이 살지 않아요. 이렇게 8분 쉼표 꼭 연습하셔서 연습을 해주시고요. 여기서 비브라토는 세 군데가 나옵니다. 부분에 비브라토가 들어가요. 그 다음에 월 부분에도 비브라토가 들어가는데 부분에는 한 8개, 한 6개에서 8개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. 6개, 8개가 6개나 8개 정도 넣어달라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레도 넣고 싶은데 라만 넣어주면 됩니다. 월 부분에는 12개 정도 넣어주면 좋아요. 이렇게 살 따라 따라 이렇게 비브라토 4개 정도 넣죠. 와 따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비브라토를 넣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 다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서 저희 밴드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거고요. 또 이 악보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구매도 가능하십니다. 네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우였습니다. 챕터 5에서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